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류 유튜브 MC 선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싱어겐 30포 이승윤 군이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우리들에게 던진 세 가지 질문, 이세 가지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승윤 군, 이번에 싱어겐 1등 하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첫 번째 이승윤 군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위로와 긍정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히 성공하거나 또 유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자체로 소중한 삶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이승윤 군 8년 이상 무명 가수였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거리 공연도 1년에 뭐 200회 이상 하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정말 그야말로 성공한 그런 가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노래에서 가사로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막 성공하고 대단한 삶은 아니지만 나는 이런 삶이 참 아름답고 좋아, 소중해. 이런 이야기거든요. 무명성 지구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샘이 없는 사막이라도 아름다울 순 없을까? 이름 하나 새기지 않고 사는 삶도 자연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윤 군의 뭐 거리 공연들 거의 다 봤어요. 부산에서 한 거, 서울 거리 공연, 뭐 헤이리 카페에서 한 공연, 라디오 공연. 뭐 제가 보려고 본게 아니고 알고리즘이 착착착착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단련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인간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이승윤 군은 제 생각엔 그걸 힘든 시간이라고 꼭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그 시간 하나하나를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년 이상 무명 가수였는데도 지금도 그 순수함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삶에 찌들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빛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꼭 성공하지 않아도 우리의 소소한 삶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그런 긍정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승윤 군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함께하는 세상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승윤 군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딱한 가지 목적이 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거다.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1등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심사위원을 패배자로 만들겠다. 우리는 승자와 패자가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어떤 경쟁 사회지만은 나는 경쟁하는 삶으로 살지 않겠다. 함께하는 세상에 대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노래로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승윤 군이 뭐 여러 가지 좋은 노래를 많이 했는데 달이 참 예쁘다고라는 곡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달 위에 발자국을 남기기보다는 너와 함께 걸어가고 싶어. 네가 힘들 때 달하게 되어주고, 네가 죽고 싶을 때 나락이 되어줄게. 그리고 너가 정말 힘들다면 감면무도회를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노래에서 가사로 풀어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이제는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누굴 이기려고 막 해서 1등을 겨뤄봤자 뭐해? 그럼 결국 패자가 생기는 건데,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어? 네, 세 번째 굉장히 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에 있어서는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의미로 이제 배울 점이 많죠.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은 이승윤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자긴 딱이세 가지다. 아마 그 인터뷰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최선을 다한다. 좋은 무대를 만든다. 변명하지 않는다. 정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본 사람이 할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변명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무대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도 정말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그 한계를 넘어선 그런 노력을 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이승윤 군의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와, 뭐 입버릇이게 놀래잖아요.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극복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경탄이 나옵니다. 정말 뭔가 삶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승윤 군이 우리에게 던진 세 가지 메시지, 여러분 공감하셨나요? 네, 공감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승윤 군이 앞으로 음악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말 좋은 메시지들, 또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담고 싶은 그런 인생의 메시지들을 던질 텐데요. 아,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네, 앞으로 음악을 통해서 우리하고 계속 네, 교감하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해답을 찾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또 우리들을 만나서 영광이라고 이승윤 군이 말을 했는데요. 저도 이승윤 군이 만약에 이걸 보고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만나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축하해요, 1등.